아이고, 선생님. 여태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셨어요? 잠깐 잤어요, 교수님. 아, 그러시구나. 예. 아유, 고생하셨어요. 교수님 너무 피곤하시겠다. 아니, 저는 일상이에요, 일상. 괜찮아요. 아, 자. 원래도 이렇게, 선생님도 개인지도 없어도 원래 이렇게 하고. 괜찮아요. 아, 선생님, 요새 공부 잘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. 공부요.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좀 그냥 그거 말고는 그냥 하고 있어요. 네네네, 그래요. 네, 공부 잘 된다는 얘기 같네요, 그쵸? 네. 실전 보고 풀면 점수 얼마 나와요? 한 84, 5? 아, 그러면은, 조금만 더 올리면 좋겠네. 네. 그죠? 아니, 조금만 더 올리면 좋겠네. 한 87 여기까지만. 네. 그죠? 충분히 가능하죠. 아, 잘하시네요, 선생님. 네, 요거 지역 맞춤 한번 볼게요.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? 이거 사회차 푸는데? 논술이 많이 어려웠어요. 내용은 다 맞죠. 네, 내용은 다 좋지만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네. 네. 왜냐하면, 물론 답 이렇게 써도 되는데, 그대로 써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대로 찾아 쓰는 문제나 그대로 써야 되는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, 선생님. 지금 뭐 내용은 물론 맞아요, 선생님. 그 다음에 2번 볼게요. 무리 자료 활용 시에 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해주는. 첫째, 유아가 선택한 자료에를, 아, 좋아요. 그거는 그대로 쓰셨잖아요. 이상하죠? 없죠? 선생님 그냥 새가 안 나서 그냥 막 쓰신 거죠, 그렇죠?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문제를 안푼것 같아요. 선생님 암기한다고. 그러면 선생님, 이게 칼날이 무뎌져가지고, 바로 티가 나요. 문제를 선생님, 하루에 막 100문제씩 풀어서 익혀야 되는데, 지금. 풀었던 문제, 세 문제, 막 가리지 않고 막 풀어야 돼요. 근데 100문제까지 어려우면 50문제라도 풀어야 돼요. 그러면 25문제당 40분으로 해가지고, 풀었던 문제는. 막 풀어, 예리함을 죽이면 안 돼요. 그리고 계속 세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.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.